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진짜? 네. 만나고 싶대. 셀카 하나 찍어. 네, 해군 699기. 해군. 제가 해군 392기. 보이지가 않죠, 그냥 후임, 동생.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보검 씨랑 만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 해군 대표 이제 셰프로 국방TV에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검이랑 같이 후배 병사들 620명 답을 해주고 왔거든요. 네. 보검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락 같은 인연이네요. 우리 보검 진짜. 씨랑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오, 진짜? 우와. 아, 놀래라. 오, 오. 저기. 저게 군복인 거죠? 예, 군복이죠. 와, 아이돌 의상 같아. 모델이네 그냥. 대한민국 해군 군악의장대대 홍보대 상병 박보검입니다.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실 셰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 박보검 씨 인사하는 거 봐요. 고스트 인사. 왜 이렇게 공손해? 보검이 그러더니 왜 이렇게 공손해? 첫 만남이니까 이제. 예. 정용 셰프님께서 해군 선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필승! 아니, 앉아 그래야지 또 그래 받아요, 또. 저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게 대대장이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한 500명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꼰대 같아. 그러면 이제 다 인사를 받아줘야 됩니다. 못 내리는 거 알죠? 맞습니다. 제가 내리기 전까지. 예. 요즘 혼자 신났어. 저는 해군병 669기입니다. 6? 제가 392기인데. 다른 시대 아니야? 392기인데. 예. 아, 진짜. 아니, 좀 긴장 풀어주려고 제가. 긴장 풀려 보입니까, 선생님? 아, 진짜 우리 보검이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지금. 보검 씨가 저런 표정이 있었구나. 네. 그럼 저 방송에서는 박보검 씨가 보조 요리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 보조 이제 어차피 후임이니까. 아, 그럼 아까 김 과장님처럼 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카레는 좀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감자하고 양파, 당근을 그냥. 그래서 중국집에 네. 어, 칼질 확실히 아니,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은 네. 이런 식으로. 어, 생각보다 두껍게 들어갑니다. 어, 뭐 괜찮아요. 이거는 카레 안에 들어가면 티가 안 나요. 걱정 안 해도. 아, 녹았습니다. 근데 보검 씨는 여기 팔도 심줄도 멋있네. 그냥 다 잘하더라고요. 와. 와. 아, 역시. 오, 야, 살이 이거 깨지잖아.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아, 윤나. 아, 역시. 김 과장님한테 저렇게 해주면 김 과장님 얼마 좋아하겠어요. 저런 눈빛을 직원들이 받은 적이 없어요. 27년 전에 해군 간 보람을 이제서야 느끼는 것 같아요. 업체 케미를 유발하고 있군요. 생각한 것보다도 더 훨씬 잘생기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해군 가길 잘했어. 진짜 내가 해군 가길 잘했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좀 아니, 센스가 있어. 아니 이게 왜 그래요? 왜 직원들 왜? 하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김 과장도 해군 나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보검 씨를 보니까 괴롭힐 수가 없을 것 같아. 뭘 해도 그냥. 본인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뭘 해도 그냥. 어, 또 탔는데, 또 탔는데. 아까 막기랑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야, 막기를 삐뚤삐뚤 하지 말고 똑바로 떨어. 어머. 왜 대각으로 써는 거야? 뭘 해도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이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호흡이 딱딱 맞네 그냥. 땡겨요? 알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는 해군이야. 호흡이 착착 맞네 그냥. 내가 이러려고 해군 갔나 봐 진짜. 네, 카레를 여기다 여기다 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서 고기 많이 넣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큰일 났다. 아니 그 본인 주방에서는 거의 악마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엔젤이네요. 촬영 내내 그냥 웃었어요. 저는 너무 잘해가지고. 아 이렇게 먹는 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하는 만큼 부대원들도 맛있게 먹고 말이라도 한마디 잘 먹겠습니다나 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리병들도 더 힘이 돼서 요리를 하지 않을까. 박보검 씨는 멘트가 많았을 텐데 거의 없네요. 정원 씨가 다 치고 들어가가지고. 네, 분량을 많이 가져갔어요. 아, 박보검 씨 목소리를 못 들었어, 지금. 근데 그냥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치. 그냥, 그냥 그쵸. 보는 순간. 보검 매직. 네. 보검 매직이었어. 저쪽 끝이. 보검 씨? 안녕하세요. 보검 씨? 안녕하세요. 찾았어, 찾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검 씨 위해서 우리가 잡채를 좀 만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잡채를. 시작하실 텐데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알잖아요. 네, 김치. 예, 볶았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네. 박보검 씨 영문도 모른 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니 진짜 잘 먹어.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진짜 잘 생겼다. 와.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만나고 싶대. 셀카 하나 찍어서 나 지금 셀카 같이 하나만 찍어요. 나 지금 인스타 팔로워 좀 늘려야 돼. 감사합니다. 됐네. 그래? 나 되게 급하게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급하게 빨리 친해지고 기회가 없어서 그래. 기회가 없어서 팔 길어. 진경 갑자기 여자여자 진짜 아이고. 몇 장 찍으셨네. 아니 지금 못 찍고 있어 계속. 한 장도 못 찍었어. 왜 이거 고난도야 지금 방해 전술이야. 아니 아니 연기하라 그러면 잘해. 느껴져? 예쁜 각도로 나오시는. 아 이제 만족해? 이제 언니 나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 얘기하세요. 하실 거 하시면 될 것 같은.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몇 시? 저 1시 30분부터 리딩인데요. 아 30분? 또 5분밖에 없는데? 5분. 아 자 그러면은 네. 원래 2시부터인데 너 면허 있잖아 그치? 네 면허 있습니다. 일종 보통이야? 저 일종. 저 일종. 일종 보통? 네. 왜요? 계속 보고 싶었는데. 아, 2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종 대형이요. 아, 1종 대형이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다음 주까지 딸 수 있겠네? 대형이요?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저야 감사하죠.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또 빠져나가기 전에. 아니 그러면 박보검 씨는 그냥 정신적인 멘토로만 그 운전에 도움을 못 주고 숙이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한번 시켜줄까 봐요. 그러자. 아쉽다. 야 큰일 났다. 진경 언니한테 전화 와요. 받을게요. 네 언니. 반이야. 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연습하고 있는데. 벌써? 연습. 언니. 언니, 우리가 언니 멘토를 찾았어. 멘토 찾았어? 목소리 들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아, 제시다. 이렇게 성의없게 받을 분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본인 소개 직접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뻐. 멘토님. 야, 예쁘나. 아, 세 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응. 어, 목소리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아, 제시님이신 거죠? 제시님은 제시님과 스페니님은 많이. 어,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는 김숙이요. 제 꿈이에요, 제 꿈. 어, 아는 목소리인데? 누구지? 그래요? 아, 누구지? 난 본 적이 없대. 그럼 가수인가 봐. 계속 말 시켜봐. 누구인가 봐. 유지 조심스레. 나라. 누군데? 가수지? 아, 누나라고 불러봐요. 누나 이렇게 누나? 너한테 누나 이렇게 누나? 너한테 맞아. 누군데? 박보검이야? 우와! 박보검이야? 박보검! 비슷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난리 났다. 우와! 네! 우리! 저 죄송해요. 사인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보검 씨 바쁘니까 아, 일단 끊고 우리 이제 정신적 멘토를 모실 거니까 자주 뵐 거예요. 그래? 네. 아, 야 그래도 모르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사인이나 하나 좀 받아놔봐. 알았어 언니.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이따 전화할게 언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스펙을 잡고 그 자리를 틀리게 하는 거죠. 다른 거는 못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전환할게. 한 달에 한 번씩. 많이는 안 해. 우리도 염치가 있고 눈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어, 하트. 사진 하나 내시 하나. 네네. 하나만 찍었는데. 까야 될 것 같아. 멋있으시다. 진짜 너무 고마워 오늘. 진짜. 저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그건 저렇게 한번 기대보고 싶지만 이렇게 볼게. 어머, 또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해?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끔 그냥 모른 척하기도 해. 귀찮아서. 진짜 또 너무 보검 씨. 바로 막 보검 씨를. 어 창피해. 보검 씨. 보검 씨. 사과할게요. 내 사랑 사과할게요. 이렇게밖에 보낼 수 없는 내 현실. 아. 박보검 태울 거야. 나 그래. 태우고 갈 거야. 박보검 네. 버스 옆자리 앉힐 거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모으고 막 20명 막 이렇게 30명 모아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막.